마음이 안타까운 것은 십자가의 복음은 참으로 강력한데 왜 우리는 그 복음에 합당하게 사라지지 않는가 하는 것이 참 답답하고 안타깝습니다. 종교개혁이 500주년이 됩니다. 그때 당시는 교리적으로도 성경적이지 못한 정말 영적으로 흑암의 때였습니다. 그러니까 믿음으로 구원받는다는 것 하나만 가지고도 세상이 뒤집어지는 때였습니다. 근데 지금은 우리가 알아도 너무 많이 압니다. 무엇이 진짜 성경이고 어떤 게 정말 제대로 된 교리인지 우리가 너무나 잘 압니다. 우리는 몰라서 문제가 되는 때가 아닙니다. 그런데 그 놀라운 십자가의 복음을 알고도 왜 우리가 삶이 변화되지 않는가? 이건 참 큰 숙제이기도 하고 고통스러운 일이기도 합니다. 오늘 성금요일 예배 오신 여러분, 여러분이 주님의 십자가 앞에 왔습니다. 오늘 주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셨습니다. 지금은 주님의 시신이 무덤에 들어가는 바로 그 시간입니다. 우리를 위해서 하나님은 이처럼 놀랍게 사랑을 주셨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신 것은 절대로 우리가 이중적인 생활, 은근히 거짓말하고 적당하게 세상과 타협하고 은밀하게 죄짓고 마음에는 기쁨을 다 잃어버리고 원망과 불평하고 성도들끼리 서로 싸우고 자존심 대결하고 이렇게 하라고 예수님이 십자가에 그렇게 죽으신 게 아니겠잖아요. 그건 뭐 상식적으로 생각해봐도 알잖아요. 예수님을 믿는지 안 믿는지 잘 구분이 안 될 정도로 그렇게 살라고, 은밀하게 죄를 지으면서 그렇게 살라고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실 까닭이 없잖아요. 근데 이렇게 엄청나고 놀라운 십자가의 은혜를 우리가 알고도 왜 나는 내 생활에 변화가 없을까? 오늘 밤에는 정말 해결받고 가게 되기 바랍니다. 네. 언젠가는 해결되겠지. 언젠가는 내가 진짜 은혜를 받을 때가 오겠지. 그러다가 주님 앞에 가는 겁니다. 여러분의 마음에 주여, 오늘 해결되기 원합니다. 오늘 내가 해결받지 않고는 집에 안 가겠습니다. 여러분의 마음에 이런 마음이 있으면 주님이 오늘 반드시 여러분에게 그 눈을 열어주십니다. 주님이 더 원하시는 것이니까, 주님이 정말 더 해주고 싶으신 일이니까. 왜 엄청나고 놀라운 십자가의 은혜를 우리가 알면서도 내 삶의 변화가 없느냐 하면,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보혈을 흘리셨다는 것에 대해서는 잘 알지만 그 보혈이 내 마음에 뿌려지는 것에 대해서는 명확하지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말씀에 히브리서 10장 21절 22절 말씀해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가 마음의 뿌림을 받아 악한 양심으로부터 벗어나고.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피 흘려 주신 것은 다 압니다. 그런데 그 피가 내 마음의 뿌림을 받아야 된다는 것에 대해서는 명확하지가 않는 이들이 있습니다. 예수님을 믿어도, 십자가의 그 엄청난 복음을 내가 알고도 내 삶의 변화가 없는 이유는 다 이 까닭입니다. 주님이 십자가에서 피 흘려 주셨지만 그 피가 내 마음에 뿌려지지 않은 것입니다. 여러분, 피 흘린 것과 피 뿌린 것은 분명히 다릅니다. 유월절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 무서운 장자가 죽는 심판에서 구원을 받는, 보호를 받는 그 놀라운 복음을 가르쳐 주셨습니다. 그것은 어린 양을 잡으라는 겁니다. 그래서 저녁이 될 때 그들은 집집마다 어린 양을 잡았습니다. 그리고 그 어린 양이 피를 콸콸 쏟으면서 죽었습니다. 그런데 그 어린 양이 피를 쏟으면서 죽었다는 것으로 끝난 게 아닙니다. 그 피를 가지고 나와서 문 임방과 문설주에 그 피를 뿌렸습니다. 피를 발랐습니다. 그때서야 천사가 그 집을 건너갔습니다. 그 집에는 장자가 죽는 무서운 심판이 임하지 않은 거죠. 그게 유월절이었습니다. 양이 피를 흘리는 것과 그리고 그 피를 바르고 뿌리는 것이
부분이 되잖아요.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피 흘려 주신 것은 우리가 오늘 그것을 기념해서 모인 예배니까 너무 분명하죠. 주님은 십자가에서 우리를 위해 피 흘리셨습니다. 그것은 우리가 구원받는 근거가 되는 거죠. 그렇지만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피 흘리셨다고만 우리가 그냥 구원이 되는 건 아닙니다. 예수님은 모든 사람을 위해서 피를 흘리셨지만 구원받는 자는 오직 마음에 그 주님의 보혈이 뿌려진 자만 구원을 받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보혈이 내 마음에 뿌려졌다는 것은 도대체 뭘 말하는 것일까?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신 것이, 그래서 피 흘리신 것이 나를 위해서 그러신 거예요. 내 죄를 사하시고 나를 구원하기 위해서 그렇게 하셨다는 사실을 마음으로 믿고 입으로 분명하게 선언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신 것은 내 죄를 사하기 위함이다. 분명하게 내 입으로 고백하는 것입니다. 그때 예수님의 피는 흘리신 것뿐만 아니고 내 마음에 뿌려지게 되고 그래서 나는 그 주님의 보혈로 죄와 저주에서 온전히 구원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제가 김해에 아주 오래전입니다만 김해에 부흥회를 갔다가 할머니 권사님 한 분 상담을 받았습니다. 할머니 권사님이 너무너무 우셔서 참 진정시키느라고 애를 먹었습니다. 그 권사님이 부흥 강사에게 꼭 상담받고 싶은 것, 그 제목은 아들 죽인 엄마의 죄도 용서받을 수 있나? 기가 막힌 상담이었어요. 17살 때 시집을 갔는데 일제시대 그때 남편이 징용으로 끌려가고 그리고는 아기를 임신한 채 친정에 가서 아기를 낳았는데 쌍둥이였어요. 친정 식구 자체가 벌써 9명이나 되는 친정 식구들, 그 일제 말에 식량 제대로 구하기 어려운 때에 쌍둥이까지 낳았으니 친정 식구들조차도 와보고는 고개를 돌려버린, 17살 된 이 젊은 부인이 자기로서는 그 사태를 수습할 방법이 없어요. 그래서 한 아이는 젖을 주지 않았습니다. 이 권사님만 가지고 있는 비밀이에요. 어쩌면 모질게 자식을 죽일 수 있나 말이에요. 그건 나중에 예수를 믿었습니다. 그러나 그는 기쁨이 없었어요. 자식 죽인 엄마가 무슨 기쁜 일이 있겠습니까? 교회 열심히 청소하고 봉사를 열심히 하셨어요. 이렇게라도 열심히 하면 혹시라도 하나님 앞에 가면 용서받을 수 있을까? 나이는 들어가고 죽을 때는 가까워가고 정말 알고 싶었어요. 담임 목사님에게도 물어보지 못했던 질문. 찾아오셔서 그 질문을 토해내시는 겁니다. 자식 죽인 엄마의 죄도 용서받을 수 있습니까? 예수님을 그렇게 믿고도, 권사님까지 되셨고도, 주님이 십자가에서 피 흘려주신 그 보혈이 이 권사님의 마음에 뿌려지지 않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 권사님께 정말 눈물로 세 가지 꼭 따라하시라고. 권사님, 저 따라하세요. 첫 번째, 자식도 죽인 어미의 죄 예수님께서 대신 지셨습니다. 따라 못 하시는 거예요. 울기만 하세요. 권사님, 이러면 큰일 나요. 권사님 따라 하셔야 돼요. 권사님 입으로 시인해야 돼요. 결국은 울먹거리면서 자식 죽인 어미의 죄 예수님께서 다 대신 지셨습니다. 그렇게 따라 하고는 또 엄청 우시는 거예요. 권사님, 정신 차리고 또 들으세요. 자식 죽인 어미의 죄, 하나님은 기억도 하지 않으십니다. 그 못 하세요. 또 재촉해서 따라하게 하셨습니다. 자식 죽인 어미의 죄, 하나님 기억도 하지 않으십니다. 권사님, 또 따라하셔야 돼요. 자식 죽인 어미, 하나님은 딸로 삼아 사랑하십니다. 울면서 따라하시고, 그리고 그 권사님을 붙잡고
기도해 드렸어요. 여러분,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보혈을 흘리셔도 이 권사님, 할머니 권사님처럼 자기 마음에 뿌리지 않으면 그 보혈의 능력은 자기에게 아무 힘이 안 되는 것입니다. 저녁 집회가 끝나고 그리고 목사님하고 교인들하고 인사를 하는데 그 담임 목사님이 저보고 저기를 좀 보시라고, 그래서 보니까 그 할머니 권사님이 어느 교우가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웃으시고 계세요. 당신은 저 권사님이 웃으시는 걸 처음 봤듯. 여러분, 자식 죽인 어미가 무슨 웃을 일이 있겠어요? 보혈의 능력이죠. 주님의 보혈의 능력이에요. 그런데 며칠 전에 미국 애틀란타에서 집사님 한 분이 메일을 보내셨어요. 제목이 행복하지 못한 자였습니다. 그분의 간증을 쓰신 게 우리 교회 게시판에 세 번에 나누어서 실려 있습니다. 그분은 교회 다닌 지 40년이 되시고 장로로까지 선출이 되셨던, 본인이 극구 사양해서 장로는 아니시지만 장로 선출까지 되신 분. 너무나 참 좋은 아내, 참 사랑스러운 두 딸 잘 자라주었고, 그런데도 이분은 고백하기를 나는 행복하지 않았다고, 행복이 뭔 줄을 몰랐다고 그랬습니다. 그분은 나름대로 신앙생활 잘했지만 그것은 교리를 믿는 정도의 믿음이었지 십자가의 구원의 감격, 그게 뭔지 잘 몰랐다고. 이런 고난 주간에 예수님의 고난을 영화로 이렇게 만든 것을 같이 교인들을 보면서, 교인들은 울기도 하고 그런데 자기는 무덤덤하더라. 예수님이 저렇게 죽으셨구나, 이렇게 밖에는 생각이 안 드는, 하나님이 아버지라고 자기 마음속에는 실감도 안 나고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는 게 왠지 자꾸 어색하기만 하고 그랬었다는 거예요. 십자가의 복음을 모르는 건 아니에요. 근데 그건 자기에게는 교리였었다는 거예요. 이렇게 교리로만 알고 있는 믿음도 구원받을 수 있나 확신이 안 들더래요. 한 가지 분명한 것은 교리적인 믿음만 가지고는 결코 은밀한 죄를 이길 수 없다는 거. 교리적인 믿음만 가지고는 불안과 두려움을 이길 수 없다는 거. 교리적인 믿음만 가지고는 절대 전도할 수 없다는 거. 자기는 한 번도 전도 못 해봤대요. 나처럼 이렇게 갈등만 하고 살 바에야 차라리 안 믿는 게 낫겠다, 그런 생각을 자기가 하고 있는데 어떻게 전도가 됩니까? 40년 예수 믿고도 이 정도로. 그때 기도가 나오더래요. 하나님, 나 좀 어떻게 해주세요. 이건 아니잖아요. 이건 예수 믿는 거 아니잖아요. 그런데 그때 나는 죽고 예수로 사는 십자가의 복음에 대해서 듣게 됐습니다. 저의 설교를 어떻게 듣고는 복음이, 나는 죽고 예수로 사는 그게 복음이구나. 그리고 주님은 우리와 함께 계시고 그 주님을 24시간 바라보고 살 수 있구나. 그 설교를 듣고 비로소 영적인 눈이 뜨이게 시작을 했습니다. 하나님, 나 좀 어떻게 해주세요. 이런 탄식에 대해서 하나님이 대답을 하기 시작하시더래. 때때로는 가슴을 치고 회개하고 에스겔의 예언처럼 돌같이 딱딱해진 마음, 부드러운 마음으로 바꿔지는데 얼굴 표정이 달라지고, 아내가 말하더래요. 당신 너무 많이 바뀌었다고. 부부 사이가 너무나 좋아지고 딸의 반응도 우리 아빠가 달라졌어요. 였답니다. 단골 미용실 중국계 미용사 아줌마가 예전에는 항상 무겁고 어두운 모습이더니 요즘에는 미소가 보이고 젊어진 것 같다고 미용사 아줌마가 이야기를 하더래. 그렇게 심령이 변화되어져 가고 있는 어느 날 요한일서 5장 본문으로 용서받을 수 없는 죄라는 설교를 듣는데 바로 김해 어느 할머니 권사님 그 이야기를 듣게 됐습니다. 그 이야기를 듣는데 갑자기 뭔가 마음속에 긴장이 되더래요. 그래서 자세를 바로 하고 집중을 해서 그 예화를 들었답니다. 그 이야기가 그분의 마음속에 깊이 새겨졌습니다. 그 할머니 이야기가 머리에서 떠나질 않아요.
그 다음날 일을 마치고 조심스럽게 다시 그 설교를 다시 재생을 해서 들었습니다. 이번에는 내가 그 장면 속으로 들어갔습니다. 할머니와 동행했습니다. 나는 쭈뼛쭈뼛 할머니 뒤를 따라 목사님 방을 향해 갔습니다. 나도 목사님에게 상담받고 싶었습니다. 내 상담 제목은 목사님 저도 십자가의 은혜를 알고 싶어요 였습니다. 그 권사님이 마침내 구원의 확신의 문을 넘는 것을 보았습니다. 권사님은 하염없이 우셨습니다. 나도 울었습니다. 나는 목사님께 내 상담을 요청하지 않았습니다. 할 필요가 없었습니다. 나도 동일한 은혜를 경험했습니다. 나는 할머니를 껴안아 드렸습니다. 우리는 하이파이브를 했습니다. 목사님 방을 나와 권사님은 교회 안으로 들어가 늘상 하시던 대로 청소를 하셨습니다. 나도 들어가 청소를 도와드렸습니다. 권사님 얼굴에서 미소가 흘렀습니다. 수십 년 전 잃어버렸던 웃음이 구원의 기쁨과 함께 다시 찾아왔습니다. 기쁨에 겨워 나는 차에서 내렸습니다. 주변을 마냥 걸으면서 하나님 감사합니다를 반복했습니다. 내 마음이 하나님을 아버지로 불렀습니다. 낯설지 않았습니다. 지나는 행인 누군가 느닷없이 내 뺨을 때려도 그냥 받아 넘길 것 같은 이상한 확신도 들었습니다. 여러분, 이분이 이런 은혜를 받는 것은 웬 까닭이죠? 보혈이 자기 마음에 뿌려졌기 때문입니다. 건성으로 신앙 고백하면 안 됩니다. 예수님은 나 위에 죽으셨고 그 피가 내게 뿌려졌다. 예수님이 나 위에 죽으셨다. 그래서 나는 구원 받았다. 나는 모든 죄가 사함 받았다. 나는 지옥의 갈자가 건진 받았다. 여러분이 그 사실을 명확하게 고백할 수 있어야 돼. 그러면 여러분의 마음에 피가 뿌려진 것입니다. 속죄의 은혜를 받았어도 한 번 내 입으로 그것에 대해서 고백해 보지 못하고 감사해 보지 못하고 입으로 시인해 보지 못했다면 주님은 피를 흘리셨지만 내게는 뿌려지지 않은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십자가의 은혜를 꼭 속죄의 은혜나 하나님의 사랑으로만 고백하면 안 됩니다. 그래서 항상 문제가 되는 겁니다. 구원의 감격이 있는 것 같으면서도 또 없고 믿음으로 승리하는 것 같으면서도 실패하는 겁니다. 온전한 복음을 고백하지 못하는 겁니다.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고린도전서 6장 19절 20절 말씀 앞에 가면 머뭇거립니다. 너희 몸은 너희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바 너희 가운데 계신 성령의 전인 줄을 알지 못하느냐. 너희는 너희 자신의 것이 아니라 값으로 산 것이 되었으니 그런즉 너희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속죄함을 받았다는 것에 대해서는 감사하고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는 것에 대해서는 아멘이지만 이제는 너희 몸이 너희 것이 아니라 값주고 사신 바 되었으니 너희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아, 이 부분에 와서는 머뭇머뭇거리는 이건 너무 부담스러워. 이런 느낌을 갖는 거예요. 아, 그러면 나는 이제는 어떻게 살라는 말이야? 몸을 하나님께 다 드려버리면 나는 내 삶은 없잖아. 갑자기 이런 생각을 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로마서 고린도전서 6장 19절 20절에 이 고백이 내 고백이 못 되는 거예요. 아직도 피가 보혈이 내 마음에 뿌려지지 않은 로마서 6장 3절 6절에 우리가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서 죽고 예수님으로 살게 되었다고 분명히 증거해 주고 있습니다. 그걸 믿으면 세례를 받는 거예요. 세례를 받았다면 여러분은 분명히 예수님과 함께 죽고 예수님으로 사는 자예요. 여러분은 믿는 것만 남은 거죠. 그런데 아직도 많은 분들이 이 복음을 받아들이지 않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갈라디아서 2장 20절에 우리가라고 했던 것을 내가라고 바꿨어요.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난 이제는 내가 사는 것 아니요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것이 바로 보혈이 사도 바울의 심령에 뿌려진 거죠. 내가 예수님과 함께 죽었고 이제는 내가 사는 것 아니고. 여러분이 그렇게 하고 계십니까? 그 사람은 진짜 보혈이 심령에 뿌려진 사람.
예수님이 십자가에 보혈을 흘리셔도 그것이 내 마음에 뿌려지지 않고 있으니까 예수를 믿은 건지 안 믿은 건지 이 엄청난 복음의 능력으로 살아내지를 못하는 것입니다. 교회 일 하다 보면 함께 일하기 좋은 사람이 있습니다. 정말 그렇습니다. 어떤 사람이죠? 마음의 보혈이 뿌려진 사람. 나는 죽었습니다. 이제는 예수님이 내 생명이십니다. 시험 될 일이 뭐가 있어요? 억울할 일이 뭐가 있어요? 짜증날 일이 뭐가 있어요? 정말 귀하죠. 하나님의 사랑이 마음속에서 일어납니다. 보혈이 마음에 뿌려지면 내가 죽었음을 사도 바울처럼 분명하게 고백하고 외치면 시험이 와도 어려움이 와도 역경이 와도 나는 죽었습니다. 내 모든 죄의 씻음을 받은 정도가 아니고 나는 이미 주님과 함께 죽었습니다. 예수님 부활하신 주님이 내 생명이십니다. 그 순간마다 고백하고 나면 그러면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속에 부어집니다. 로마서 5장 5절 우리에게 주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의 마음에 부은 바 됨이니 이 능력으로 사는 거예요. 성도는 예수님이 십자가는 우리를 이렇게 만들려고 주님이 십자가에서 피 흘려 주신 거거든요. 화해 사역은 항상 죽음을 요구합니다. 재물을 요구해요. 우리나라가 지금 대통령 선거를 이제 치르고 있는데 안타까워요. 진짜 지도자가 될 만한 분이면 저렇게 말하면 안 되실 텐데 참 안타까워요. 우리 민족에게 필요한 것은 화해입니다. 남과 북을 어떻게 할 거예요? 군사력으로 통일 안 됩니다. 경제력으로 통일 안 됩니다. 남과 북이 진정으로 화해해야 통일이 되는 거예요. 이거 어떻게 하지요? 재물이 필요해요. 미국 흑인들이 해방 노예에서 해방될 때 링컨이 죽었습니다. 미국 흑인 인권이 인정받게 될 때 마틴 루터 킹 목사가 죽었습니다. 인도가 무슬림과 힌두가 서로 하나가 되어지는 일을 위해 간디가 죽었습니다. 화해는 희생 제물을 요구해요. 여러분 우리 가정도 똑같습니다. 가정에 남편과 아내가 하나 되고 부모와 자녀가 하나 되는 것은 다 죽음이 필요해요. 교회는 아닌 줄 아십니까? 속장과 지역장, 속장과 속장, 속장과 속회원들끼리 갈등을 일으키는 일이 솔직히 있습니다. 교회 안에도 똑같이 갈등이 있어요. 어떻게 화해가 되지요? 누군가가 죽으면 돼요. 우리 안에 하나님의 역사가, 사랑의 역사가, 화해의 역사가 일어나지 않는 이유는 죽는 자가 없기 때문인지 모릅니다. 요한복음 12장 24절에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하늘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아니하면 하늘 그대로 있고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느니라. 하나님의 역사, 진짜 사랑의 역사, 화해의 역사, 참 교회의 역사는 전부 죽음을 요구해요. 누군가가 죽어야 돼요. 그런데 여러분 육신이 죽는 것보다 내 자아가 죽는 게 더 큰 겁니다. 우리는 춤을 출 복을 받았어요. 예수님 안에서 우리가 죽고 이제는 예수님으로 사는 자가 되었어요. 할렐루야예요. 할렐루야. 여러분이 이 사실을 진짜 믿으면 알고 지내는 게 아니에요. 그런 말을 들어본 적이 있다가 아닙니다. 그게 내 마음에 뿌려지면 그래서 이제 나는 죽었고 이제는 예수님으로 산다. 여러분이 그 사실이 분명하면 화해의 기적이 일어나요. 사랑의 기적이 일어나요. 진짜 교회가 세워져요. 여러분 안에 주님의 보혈이 이렇게 뿌려지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십자가의 복음이
분명히 선포되었다면 그 다음에 우리가 눈이 뜨여야 되는 게 24시간 주님과 동행하는 겁니다. 요한일서 1장 7절에 보면 예수님과 친밀히 교제하는 것, 사귀는 것이 예수님의 피로 깨끗함을 받는 것이라고 그렇게 쓰고 있습니다. 요한일서 1장 7절 말씀입니다. 그가 빛 가운데 계신 것 같이 우리도 빛 가운데 행하면 우리가 서로 사귐이 있고 그 아들 예수의 피가 우리를 모든 죄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여러분의 마음에 보혈이 뿌려지는 것은 주님과 친밀한 교제를 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예수님과 친밀히 교제하면 여러분 안에 주님의 피가 깨끗하게 하시는 역사 여러분 안에 계속 되어집니다. 그래서 날마다 주님과 동행하는 일이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어떻게 하면 우리 교우들을 계속 주님을 바라보고 주님과 동행하고 살게 해드릴 수 있을까? 그냥 막연하게 믿지 않고 진짜 믿을 수 있게 어떻게 해드릴 수 있을까? 매일같이 주님을 바라보는 것을 기록해 보도록 그렇게 해드려보자. 그래서 시작한 게 영서일기입니다. 영서일기를 통해서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진짜 동행하는 주님으로 만났습니다. 주님을 바라보는 눈이 정말 뜨였어요. 교회만 다니며 왔다 갔다 하던 사람이 이제는 주님을 바라보고 살게 됐습니다. 최근에 영성일기를 쓰기 시작한 목사님 한 분이 얼마 전에 이런 내용을 쓰셨습니다. 오늘 하루를 시작하는데 아내가 이렇게 말합니다. 이 세상에서 제일 힘든 게 자식 키우는 것이라고. 나는 속으로 말했습니다. 가장 힘든 건 예수님 바라보며 예수님과 동행하며 하루를 사는 것이라고. 역시 아직 힘이 듭니다. 얼마나 엉터리로 살았는지 여전히 쉽지 않습니다. 나는 못하니까 그냥 주님 바라보는 삶이었겠지. 그냥 그렇게 사는 것이 주님과 동행하는 것이겠지 하며 살았던 세월이 너무 오래되었고 그게 오히려 습관이 되어 그 습관 바꾸는 게 쉽지 않습니다. 그러나 그 모든 일상에서 실제가 되도록 하는 훈련이 시작되는 순간 나의 벌거벗은 실체가 드러났습니다. 더군다나 이 훈련을 하기 시작하니 그 실체는 더욱 적나라하게 드러나고 있는 중입니다. 참 훌륭한 목사님이세요. 큰 교회 담임 목사님이세요. 그 목사님이 일기 속에 내가 주님과 동행하려고 하는 삶을 이렇게 매일 일기로 써보려고 해보니까 아, 내 실상이 적나라하게 다 드러나는구나. 오늘 이렇게 쓰셨더라고요. 영성일기를 쓰기 시작하면서 전보다 더 나빠지지는 않아 감사합니다. 그러나 진실로 주님이 나의 주인이 되시도록 온전히 내드리는 일과 전적으로 주님 바라보는 일은 여전히 쉽지 않습니다. 딸아이가 미국에 가서 3개월이 지난 다음 누가 3개월이 되면 귀가 열린다고 그랬느냐 항의를 했던 일이 생각납니다. 3개월이 아니라 6개월이라도 주님에게 내 인생의 등기를 하시게 하고 온전한 통치 아래 머물렀으면 좋겠습니다. 반드시 그럴 때가 있으리라 기대합니다. 목사님 안에 내가 이제는 엉터리로 주님과 동행하는 삶 살지 않으리라. 진짜 주님을 내가 바라보고 주님의 말씀을 듣고 주님께 순종하고 주님과 함께 그렇게 살아보리라. 그러시면서 그분이 지금 그렇게 매일매일 일기를 써가시는데 제게 있어서 얼마나 은혜가 되는지 여러분, 24시간 예수님 바라보고 사는 게 왜 힘듭니까? 그렇게 안 하고 살았기 때문에. 예수를 믿고도 전혀 주님을 바라보지 않고 살았기 때문에 힘든 거죠. 24시간 주님 바라보는 거 힘든 거 아니에요. 우리가 정말 내 마음을 온전히 주님께 드리려고 하는 갈망이 있으면 갈망이 나를 끌고 갑니다. 주님 바라보지 않으면 마음이 온갖 쓰레기로 가득 찹니다. 쓰레기가 가득 차 있기 때문에 쓰레기 같은 생각만 하고 사는 것. 정작 주님은 바라보지 못하고. 여러분 이거 그렇게 가다가 끝납니다. 그렇게 주님 앞에
서게 됩니다. 예수님 마음에 모시고 살았다고 말만 했지 실제로는 쓰레기 같은 생각에만 매여 살다가 그렇게 주님 앞에 가는 마음에 피가 뿌려지지 않는 겁니다. 이렇게 끝나시겠습니까? 오늘 이 시간 예수님이 우리 위해서 십자가에 피 흘려주신 날 우리가 그 은혜를 사모하고 은혜에 감사해서 이렇게 우리가 모였습니다. 예수님이 피 흘려주신 거 바라만 보고 가시겠습니까? 주님이 나 위해서 저렇게 피 흘려주셨구나 그렇게 하고 돌아가실 겁니까? 금요일 그렇게 보내면 안 됩니다. 우리 주님은 정말 통곡하실 거예요. 왜 피 흘려주셨는데? 우리 마음에 뿌리라고 주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온전히 구원받게 하려고 여러분의 속죄함에 대해서도 담대하게 고백할 수 있어야 되고 여러분이 죽었다고 하는 것에 대해서도 담대하게 고백할 수 있어야 되고 주님과 동행하는 삶을 시작해야 합니다. 주님과 친밀히 교제하는 것이 예수님을 믿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성찬을 받습니다. 왜 우리 주님이 다시 오실 때까지 우리에게 이 성찬을 받으라고 했을까요? 이것이 우리 마음에 뿌리는 행위니까 여러분이 떡을 먹고 포도주를 마십니다. 주님의 살과 피라고 그러셨어요. 이게 뭘 말합니까? 주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신 것으로만 끝날 수가 없다는 것. 그것을 내가 실제로 먹고 마셔서 주님이 내 안에 오시는 것이 되어야 비로소 십자가의 능력은 내 삶에 나타나기 시작합니다. 그러므로 오늘 이 성찬식도 성금요일마다 하는 이 성찬식도 절대로 그냥 예식으로만 받으면 안 됩니다. 주님이 그냥 십자가에서 죽으셨나 보다 그러고 받으시면 안 됩니다. 주님의 죽으심이 이제는 내 죽음입니다. 주님이 피 흘리셔서 내 죄가 다 사함받았습니다. 이제는 예수님과 나는 하나가 됐습니다. 이제는 주님으로 사는 자가 되었습니다. 여러분 안에 이 분명한 고백이 있게 되기를 축복합니다.